지난 21일 성주군과 한국나눔연맹은 성주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 시계는 성주군수, 한국나눔연맹 사무총장 외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나눔연맹은 달구벌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며 이날 한국나눔연맹 사무총장은 협약식을 통해 성주군의 공공복지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주군수는 한국나눔연맹과 민간복지 동반자로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성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국나눔연맹이 국제사회에서 K나눔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